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예요. 안녕 다티스 광. 나는 아까 그 전북인에서 꼭 먹고 가고 싶었거든. 아... 마무리를 지어야죠. 아 먹고 싶지도 않았어. 나 전 좋아하지도 않아. 거기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왜 전을 먹는데? 전 부치는 부인이래잖아. 네. 간판... 우와 뭐야? 아 아이씨 깜짝이야. 나 노루 죽은 줄 알았는데. 노루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포대기 떨어. 용달차에서 떨어져. 네, 네. 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형이 이제 내키지 않는다 그래서 제주도 오면은 뭘 먹어야 됩니까? 제주도 오면은 무조건 회지. 아니 그것도 양식 말고 자연산. 아니 횟집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싶어요? 아 바다만 보이는데 뭘 먹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또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또 그 이장님이랑 수소문을 해서 전 이장님이죠. 또 뭐 어떤 가게를 하나 대통령도 왔다 가신 가게고 그런데 가게는 뭐 허름해. 맛집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그냥 이렇게 옛날 오래된 노포? 네. 그런 느낌인데 나는 솔직히 그냥 이제 어시장 이제 배가 막 들어와서 자연산 막 들어오는 데를 찾아가려고 물어봤는데 이 중간에 전달이 잘못돼서 횟집을 소개를 시켜주셨네. 대통령이 왔을 정도면 분명히 여기 이제 제주도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보좌진들이 맛집을 고기를 데려가지 이상한 데는 또 안 데려갔을 거란 말이죠. 원래 현지인들이 맛있다는 집이 또 네. 대부분 다 맛있으니까. 여기 아까 얘기하는 걸로는 어디 대통령이 왔다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아 문재인 대통령님이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왔다 가셨다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형 가게에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게? 네. 우리 가게 왜 오셔? 그러니까 혹시 뭐 대통령 시계 같은 거 껴본 적 있어요? 봤지. 누구 대통령? 이명박. 아 대통령. 저는 그때 웃기려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시계를 왼쪽에 차고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오른쪽에 타고 그렇게 막 웃기려고 다녔었거든요. 아 받아가지고? 네. 두 쪽을 다 차고 다니니까 이제 좌우로 이제 차고 다니니까 웃잖아요. 쥐치 전문점이라 그러던데. 쥐치 전문점. 근데 뭐 솔직히 아 뭐 제주도까지 와서 쥐치만 예. 네. 좀 여러 가지를 나는 좀 먹고 싶지. 이게 어종이 많지가 않더라고 저번에 왔을 때도. 그럼 형이 제일 여기 와서 자연산 먹고 싶은 어종이 뭐예요? 그냥 나는 자버류. 자버. 뭐 저번에 뭐 아홉 동가리 뭐 제주도에서만 나는 게 있더라고. 어. 솔직히 방어는 너무 흔하고 우리 집에도 다 오니까 시키면. 근데 우리 집에 안 오는 거. 네. 우리 집에 잘 안 들어오는 어종이 있잖아. 아. 난 그런 게 먹고 싶은 거야. 아. 그리고 그런 거를 좀 더 알고 싶고. 옛날에 왔을 때 그 시장 어디를 갔는데 거기 자연산이 많았는데 옛날에 왔을 때. 그런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어디? 또 먹어본 듯한. 또 옛날 향수가 나는 그런 횟집이거든요. 됐어. 야 진짜 여기 간판 있잖아. 전북인 횟집 있으면 진짜 그거는 완전 미쳐버리는 거야. 그건 없겠지 전국에. 아씨 그만 좀 하라고 진짜 짜증나네. 금방 형이 얘기해. 아니 오자마자 진짜 오늘 아니, 도착하자마자 지금 형이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나... 아니 너는 그냥 지나갈 것도 왜 뭐랑 비슷한 말만 있으면은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꼭 거기다가 앉히고 싶지. 전처 횟집 이런 거 있으면 대박이다 진짜. 미키광수 TV도 찍고 제주도청에서 도청에서 지금 이제 계약을 했잖아 광수랑. 아 계약을 했죠. 근데 나를 또 게스트로. 예. 네. 아 이게 또 미키광수 TV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형이. 2부 단양 띠리띠리를 두고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고심하다가 발음이 안 좋은 애랑 비교 좀 하지마. 옆집이었구나. 다 자연산이야. 확실해? 어, 독가시치랑 병해돈. 어떻게 독가시치? 저거 독가시치. 저기. 어. 이거 우럭이고. 우럭도 크잖아. 네. 제빵어하고. 다 자연산 맞네. 오. 네. 자, 뭐를 시켜야 될까요? 자보는 뭐가 나와요? 지치하고. 예. 까치, 아까 독가시치. 예. 자보 괜찮겠는데? 예. 그냥 너 잘 먹으니까 중짜 시켜? 예. 오까지치 이게 벤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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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고기가 작으니까 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물어. 어 이건 뭐지? 어, 이거 안 먹는 거다 이런 거. 저거? 이게 뭐예요? 이거요? 예. 북발이. 북발이라는. 북발이가 제주도 건 틀리네 약간. 아니 이게 좀 작아서 그래요. 악취 이게 까시치면 네. 거의 죽어. 아 나 처음 들어보는 물고기라서.
반돔하고 쥐치하고 벤자리하고 그냥 세 가지. 그거 독가시치 하나 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안 먹어본 거. 아, 이거 안 드셔봤어요? 그러니까 먹어는 봤는데 옛날에 먹어봐가지고. 독가시 쥐치? 아니 독가시치. 독가지치. 독가시. 아 독가시 쥐치. 독가시치. 쥐치는 아니고 독가시치. 네. 아 독가시치. 시치. 아.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다 뭔지 알아? 내가 봤을 때 참돔인 것 같고. 참돔. 예. 네.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어? 독가시치. 독가시치. 쥐치. 그리고 여기 벤자리 올려주신 것 같네요. 벤자리. 등쌀 뱃살. 여기 참돔. 등쌀 뱃살. 저거 저거 내가 따줄게. 아 내가 딸게요 형님. 아이 니 요즘 못 따더라고. 조용히 땄어. 아 일부러 막었잖아. 깨질까봐. 아 나 첫 끼에요 첫 끼. 그렇지. 첫 끼 올려 먹는 거야 빈속에. 싸리하게. 우린 하나 수박. 어. 아 뭐부터 먹어야 돼요? 난 이 독가시치. 일단 간장만 딱 찍어서 일식 느낌으로. 이거는 뭐 비싼 거는 둘째치고 이제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그렇지. 아, 진짜 바닷가에서나 좀 잘 안 이런 건 잘 안 들어오지. 자연산. 요건 뭐예요? 뱃살. 독가시치. 독가시치. 아 독가시치 뱃살. 이게 왜 회를 음미할 때 고추냉이에 간장 조금 먹으라는지 알겠네. 양념이 많이 된장이 찍어 먹어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뭔지. 도미뱃살. 도미뱃살. 아니 이제 된장. 맛있다. 와. 원래는 어항 한번 보고 별로면 가자 그랬잖아 형님. 비가 왔으니까 이제 많이 없으면. 야 맛있다. 어 인정이에요? 아니 이거 뭐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 아 머리 또 깎으니까 깔끔합니다 형님. 아니 원래 요즘에 짧게 안 쳤는데 이제 짧게 쳐야 될 것 같아. 아 아까 뭐 머리 자를 때 재미난 얘기가 있다면서. 아 아니 방송 섭외해놓고 간 게 아니잖아. 네. 고양이 보러 오셨다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가라 했는데 우리 둘 다 머리 자를 때가 돼서. 네. 머리를 잘랐잖아. 네. 처음에 이 겉으로는 티가 안 나셨는데. 네. 아니 긴장되셨어. 나 그걸 여기서 솔직히 느꼈어. 네. 이 손의 떨림이. 아 요 살짝 한번 찝혔지. 긴장을 하시 처음에. 네. 딱 들어올 때 난 그걸 느꼈지. 아,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괜찮아지시더라고. 자 어디서 끊었죠? 아, 자 이렇게 자, 먹으면 금방 취한다고요. 요건 먹어봐. 요건 뭐예요? 요게 벤자리. 요게 벤자리. 거기서 뭐 걸린 거 없는데? 그냥 무사히 잘 들어왔는데? 뽀뽀 안 해. 어떤데요? 아, 맛있어서. 꼬리를 좋아하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게 얼마치죠 이게? 이거 그렇게 안 비싼 거야. 6만 원. 6만 원? 6만 원짜리. 이게 맛있지 그래도. 쥐치가 맛있는 맛은 있지. 자 쥐치도 하나 먹어보고. 네. 이거 쥐치예요? 응. 아 난 쌈 한번 싸먹어야 되겠다. 쥐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 이게 미역이 엄청 맛있는 거잖아. 이 바닷가 오면 또 이런 게 맛있더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선생님 뭐 튀어간다고 그러면 안 나오더니
반양 떠나서 제주 도청도 이제 폭격하러 왔습니다. 도청 수관. 수관이 근데 뭐야? 아, 잠수관 뭐 이건 알아요. 아니, 뭔 수관이라고 얘기하잖아. 제주도에 오면. 혼자 없어, 얘. 어, 미역이 맛있네. 밑반찬도 한번 먹고 평가 한번 해보자고. 감자. 두부. 고사리 형. 정력 감퇴 된다 그러던데. 아유, 많이 먹어야 되나? 너무 세요? 한 박스씩 먹어야 돼. 어우, 전. 사라. 와, 나는 진짜 아, 입에도 안 붙는다. 독가시치. 죽어, 찔리면. 병원 가야 돼, 진짜 농담이 아니고. 어항에 넣고 이제 빼다가 손으로 빼다가 팍 찔리면은 어우 가는 거지. 독가시치 수광. 아우 아 좋아. 고사리 좀 먹어야지. 정력 감퇴. 아우 많이 먹어야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생선은 아니야. 아. 근데 이제 고기가 드물잖아, 자연산. 이런 게 먹고 싶은 거지. 근데 요런 이제 잡어류 같은 게 내륙에 있다 보니까 바닷가 아니면 또 먹기가 힘든 거니까 이런 데 왔을 때 안 먹으면은 뭔 말인지 못 먹으니까. 우리 저번에 봐봐, 그거 맨 어디 가서 그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 그때 배도라치 그 저 도루럭 파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우리 잡아먹지 않는 이상. 해 몇 점을 먹더라도 이런 게 맛있지. 미리 좀 시킬까요? 수제비? 아 시켜야지 지금. 사장님 어미역 수제비 그거 하나 주세요. 어미역은 또 뭐지? 그 미역국을 네. 생선으로 끓이는 거야. 아, 거기에다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난 저거 수제비 들어간 건 안 먹어봤거든. 저 괜찮네. 매운탕은 뭐 너무 많이 먹어봤으니. 그렇지. 야, 이 날씨 아직도 모기가 있어. 왜? 모기야 뭐야? 에? 아이. 아니, 잡았잖아요, 여기. 까만 거. 까만 거. 랄브로 잡았네. 지금 튼튼하니까 지금 이 정도였으면 딴 사람 뒤로 넘어갔지. 무정란이라서 깨져도 상관없잖아요, 형님. 뭐라고? 무정란. 정신 똑같아. 정관 수술 했잖아요. 정자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네. 똑같이 나오는데 임신만 안 되는 거야. 에이 맞다니까. 아니겠죠. 내가 알기로는 야 수술을 하면 노른자는 없고 흰자만 나오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소방 호수처럼 막 뿜어대? 형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잠깐만 거짓말 하지 마요. 무슨 소방호수야. 불 끄러 가야 된다고. 에이, 총 쳐져서 질질질 흐르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키 몇이야? 키 82. 82? 네. 한 2m 50 본다. 에이 천장 깨끗하던데. 천장 집에 천장 보니까. 야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아 형 허풍 내가 다 아는데. 정신 나간 소. 아유 참. 야, 형 허풍이 세잖아요. 에이. 불 났을 때 불러. 초기 진압은 나대니까. 산불 났을 때 끌 수 있을 정도예요? 산불은 아니고 가스불 정도는 끄지. 반딧불, 형은 반딧불 정도 끄겠죠. 정신 나간 소리는. 나 정도 돼야지. 애리조나나 브라질, 아마존에서 불 났을 때 내가 끌 수 있는 거야. 내가, 넌 이 고사리 먹으면 큰일 나. 네. 아니, 고사리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고사리는 좀 많이 주세요. 아, 남성으로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려고. 정신. 고사리 숙광. 근데 숙광이 무슨 뜻이지? 형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숙광. 숙광이라는 말은 없어요. 제주도에 숙광이란 말이 있다니까. 없다니까요. 사장님. 사장님. 여기 숙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숙광. 해수광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숙광이 뭐 뜻이에요? 숙광이 무슨 뜻이에요? 어딥니까?
거 있다니까. 그러니까 해수과 뭐, 그래요. 과. 해수과. 뭐 오늘 했어? 공부 했을까? 한번 공부했냐? 그래. 뭐 감수광은 뭔 뜻이에요? 감수광. 그건 여기 말이 아니지. 감수광. 사장님, 감수광은 무슨 뜻이에요? 저도 투백이 아니에요. 아, 사장님도 투백이 아니고. 아, 네. 사장님 맞나? 아, 투백이. 사장님. 네. 감수광이 무슨 뜻이에요? 가냐고. 예? 감수광. 잘 가. 가냐고. 가냐고? 아. 가시니까. 아. 가냐. 가냐고? 감수광. 옵디가는 뭐예요? 오냐고. 여기는요, 80명하고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주도 젊은 사람이 통역을 해드려요. 아.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아니, 그냥, 저기. 외국말, 외국말. 아. 나 옛날에 제주도 분이랑 일을 했었어. 형도 누가 보면 서울에서. 고려인인지 안다니까요. 형도 누가 보면 서울에서. 고려인인지 안다니까요. 나같이 멋진 사람이니까. 몽골이라면 외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아, 오늘 요거 넣으니까 좀 몽골 같지 않아? 아, 숙광이. 숙광. 했냐? 그거 어떻게 보면. 와. 와. 그러면. 이혼 숙광? 아이씨. 이혼. 술 먹었다, 이제 욕. 욕. 오늘 오자마자 지금. 내가 지금 아까 오자마자 건드렸어. 아, 제주도청 같이 한번 또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 공중파 예능에. 나 혼자 산다 나갔어. 그러면 형 횟집 찍고 동반 스타가 되는 거예요, 형님. 나오고 얘기해. 아. 가라고 좀 제발. 잘해서. 한 잔의 숙광? 두 잔의 숙광. 건배 숙광. 아우. 어, 숙광. 초장을 따로 달라 그래야 되는구나. 초장통이 없네. 사모님 초장 좀 넣어주세요. 초장 없을꽝? 오, 통하네. 지금 미역이 냉장고에서 나와서 더 맛있다. 예, 초장 좀 쑤어 그랬어. 아, 초장 줍소. 아. 줍소는 대충 알아듣겠죠. 예. 달라 이 얘기는. 와, 땀에. 오케이, 와우. 오케이. 그 사장님은 흑돼지 하는 거. 흑돼지도 건... 하고 백돼지도 하는데. 아, 백돼지? 이장 삼아 30만 4년 했거든요. 맛 차이가 없어요. 흑돼지랑 백돼지랑. 아. 제주 사람은 흑돼지를 굳이 안 먹어요. 그렇지. 근데 흑돼지가 또 맛있던데 먹어보니까. 아, 형 배고플 그러니까 때 먹어서 그래요. 백돼지랑 흑돼지랑 맛이 알고 먹어도 몰라요. 아, 진짜요? 고기장에서 35년 한 결과가 뭐냐면 고기는 무조건 비계가 많이 나왔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돼지고기는 그러니까 비계가 많아야 돼. 대체적으로 작업을 해보면 흑돼지가 속지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뭐 제주도 뭐 비계 그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심한 게 맞고. 아. 속지방이 비계가 많은 게 흑돼지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4.8? 4.8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평점이? 네. 형도 그 단양회수사 났는데 평점 몇 점이죠? 0.7 나왔나 그때? 0.7이 어딨냐 이거. 4점 몇이니까. 오. 아니 그럼 장사는 다른 분들이 하시고 그냥 이제 낚시 다니시고 오프로드 하시고. 내가 좀 많이 내려놨어요. 돈을 좀 벌면 되지. 아, 나는 돈을 좀 많이 벌어놔서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니, 많이 안 벌어놓으면 못해. 놀러 다니는 것도. 돈 많이 번 사람도 새벽 4시에 나가서 뭐 불쌍해 보이더라고. 난 한 달에 1억씩 번다고 해도 별로 하고 싶지 않더라. 제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자. 그래서 코너 안 짜고 직만 쳤잖아요. 잘했어. 이러니까 또 형이랑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도미를 또 한 마리. 와. 그 서비스 주셨을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단양회수산에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서비스. 자연산이잖아. 아하. 아우, 좋습니다. 강남으로하고 골돈일 거야 아마. 와. 된장. 아유. 아, 이거 안 드세요? 괜찮은데요? 이게 무슨 간입니까? 아까 강당돔하고 골돔하고 예. 잡아왔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됐죠. 아, 강당돔이래. 저도 처음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골돔보다 더 귀해야 돼요. 강담돔. 그러니까 범돔. 다른 데 가면 범돔이라고도 하고 예. 강담돔. 아무튼 고척돔보다는 더 유명한 도시어부에 많이 나와. 오케이. 아니 이거를 전에 간은 이거 그냥 버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먹는구나. 아, 단양회수산에 버리던 아, 거였어요? 근데 난 이거는 강담 우리 강담 아 강담돔 범돔이라고도 해. 오케이. 돌돔인데 범문이야. 오케이. 자 이제 소주 한잔 먹자. 이거 그냥 먹으면 안돼 소주. 아, 오케이 오케이.
와. 겨울에는 또 한라산 한번 올라가야죠, 형님. 아, 올라가야지. 어떻게 간이 이쪽으로 가버렸네? 아, 주셨어요. 여기서. 주셨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이렇게. 와우! 야, 이거 소간이랑 맛이 똑같네? 소간보다 조금 난 것 같아요. 네. 와. 말간이 맛있는데 소간, 말간이 딱 중요한 것 같아요. 젓간이네, 젓간 완전. 이런 맛이구나, 이게. 어떤 젓간? 이 젓간. 아이씨. 또 듣자마자. 그러니까,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간 중에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간이 크단 말이야, 소간은. 네. 야, 이거 귀한 거 주신 거야. 요건 뭡니까? 이게 지금 강단동. 뱃살. 자, 뱃살 찾았고. 야,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야, 이거 뭐 유튜브 찍다가 알코올 중독 걸리기 뭐. 지금 한 병밖에 안 먹었거든? 알겠어요. 반 병만 먹으면 알코올 중독 걸린다는 거. 난 법도 먹고 강강도 먹고 쓰는 거예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아니요. 범돔이랑 강당동이랑 다른 거라고요? 강당동이 아 야, 이런 아 맞다고. 맞다니까. 망신 망신. 아니, 맞다고. 바닷가 가도 다 틀려. 말하는 거. 와. 구청에서 아, 내일 갈치. 갈치? 갈치잡이. 네, 내일 갈치잡이 밤에 12시에 하고요. 25예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모를 수 있죠. 저도 사장님 몰랐는데. 와우. 아, 맛있어. 아니, 대가리 씹어버릴까요? 씹어. 이게 뭐. 괜히 잘못 먹다가. 이게 재료가 좋으면 소금만 뿌려도 맛있네. 한라산 하나만 넣어주세요. 맥주 먹지 말자 이제. 배부르다. 아우. 야, 진짜 오늘 국수 안 먹고 왔으면 엄청 맛있게 먹었을 건데. 국수 아까 먹고 와서. 아. 여러분 크질 않아 한번 전북인에서는 못 먹. 걷지만 여기 와서 너무 맛있는 걸 잘 먹었다고 얘기하려고요. 정말 안 먹길 잘했다고. 네. 거기서 있잖아, 부치기 한 두 장 먹었으면 오늘 아무도 못 먹었어. 그럼 거기 또 사장님 아, 또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알았어, 알았어. 놀리지 마스크 함. 아우, 간. 고추는 안 넣었어. 비약도 어쩌고. 야. 많은데. 지금 바로 잡아온 거라 또 완전 육질도 그렇고 튀기다. 아. 대통령 그만두시고 오신 것 같은데. 끝나시고. 그럼. 그만두시고. 아. 그래봤자 한 2년 안 짜리네. 아, 사장님이 똑같으셔가지고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지. 화장품을 오늘 옷도 쓰잖아. 똑같. 드신 것 같아, 복장도. 저 옷이 가슴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기, 저기, 뭐야, 그, 뼈 매운탕 먹을 수 있어요? 매운탕? 예. 뼈 매운탕 먹을 수 있어요. 예. 그 뼈 매운탕 하나 해주세요. 어서는 그, 내가 심해할 것 같은데, 내덕스틱을 청양고추가 들어갔어요. 아, 와. 이거 6마리 잡았냐? 아. 아우. 아우. 수제비 괜찮네. 이야, 자연산 무어. 난 제빵으로 어때요? 제빵. 자연산 무어. 머리도 종근어 주셨네요. 볼살바, 볼살바. 이야. 밥? 밥 먹어야 되나? 지금 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는 맞는 것 같아요? 면사리 하나 넣을까? 그냥 차라리? 아, 라면 사리 가능해요? 예. 네. 그럼 라면 말고 짜파게티 사리로 하나 넣어주세요. 짜파게티. 진짜로? 아, 뻥이. 좋습니다. 사리 하나 넣어. 아휴. 바바바바바바. 겨울까지 혹시 계실 건가요? 네, 저희. 겨울에 제주도가 정말 좋은 게 산업 투어가 있어요.
설원 투어. 설원 2대. 와. 가야죠. 예, 이런 데 가보면, 왜냐면 일반인들은 도저히 진입 불가능한 코스니까. 와. 오. 와. 이게 볼살이죠, 볼살. 아우. 이제 그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냐면 한번 문제 생긴 적 있잖아요. 언제요? 아! 뚫고 빼고. 두들겨 빼고? 아니,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그니까, 그건 줄 알았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한백인 줄 알았지. 아, 아. 솔직히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징역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냐고. 아, 그거는 정말 나이 드신 분 말고는 오해하시는 분 없고. 그래도 아까 그냥 진맨 하니까 그리고 한번 인터넷 뜬금파 우리는 기억을 안 하는데. 아, 맞아, 맞아. 힘은 약자를 괴롭히라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있는데. 아, 어쨌든 인터넷에 한번 떴으니까 진맨이 완투가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많을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한 명이 진맨인 줄 아는 거지. 완투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누나를 하나 먹어라. 예. 게다가 네. 그대로. 와. 와. 아우. 아우. 자, 이상으로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우스카.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야오니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